자, 스쿼트. 스쿼트라고 하는 종목. 아, 우리가 그 스쿼트라고 하는 종목 자체를 보디빌딩에서 가장 대퇴사두의 발달을 위한 기본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고전적인 이제 그런 개념인데, 사실 최근에 그 다리 운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스쿼트라고 하는 어떤 그 종목 자체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보디빌딩 운동에서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발달을 위한 기본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스쿼트 종목 자체의 어떠한 그 운동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은 대퇴부가 참여하는 건 맞지만 대퇴부와 함께 등 근육도 참여하죠.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도 참여하고 또 기량적으로 대퇴 후면부도 참여를 하고 또 상체도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타겟팅되는 어떤 그 근육 부위가 대퇴 쪽으로만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닌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디빌딩에 즉 바디빌더로서 필요로 한 다리 근육을 만들 때 스쿼트라고 하는 어떤 운동 종목을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라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스쿼트 종목을 대신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많아요. 레그프레스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핵스쿼트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스쿼트도 요즘은 뭐 V스쿼트라고 그래갖고 좀 더 그 프리웨이 스쿼트보다 안전한 그런 장비들이 많잖아요. 또 최근에는 또 손을 이렇게 잡고 허리에다가 벨트를 차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어떤 그 장비도 있죠. 네. 뭐 영상에서 외국 영상에서 한번 보여. 뭐 현재 우리는 안 갖고 있지만 또 레그 프레스도 경사형의 어떤 그 디클라인 형태 이런 그 장비도 있지만 수직으로 된 형태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장비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셋업된 어떤 뭐 옥시전진 같은 중동에 있는 옥시전진 같은 어떤 그런 그 체육관에서 만약에 내가 다리 운동을 한다. 그러면 스쿼트를 할 힘이 없어요. 이해가시겠죠? 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분리 운동까지 플러스가 되면 뭐 거의 뭐 이 전면 부위만 진행하는데도 스쿼트 종목을 제외해도 뭐 한 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장비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개발된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타겟팅하는 어떤 대퇴부에 자극을 주기도 더 용이하고 또 안정성도 확보가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굳이 고전적 개념의 스쿼트, 바벨 스쿼트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 그 클럽의 어떤 환경 요인상 이제 스쿼트라고 하는 부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스쿼트라는 종목을 지금 많이 그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꼭 스쿼트라고 하는 어떤 운동 종목을 뭐 대퇴부 발달의 기본 종목으로 이렇게 인지할 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뭐 저의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스쿼트를 또 모르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스쿼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앉아 있는 자세예요. 얼마만큼 잘 앉느냐. 스쿼트 영어 뜻 자체가 웅크리고 앉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스쿼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웅크리고 앉다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앉아보세요.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아보세요. 근데 이제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양발 간격을 조금 벌려주고 약간 11자 모양보다는 약간 틀어줘야 되겠지, 발목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요. 그리고 양손은 지금 다 여기다 놓고 있지? 다 놓고 있잖아. 뭐 놓지 말라고 해도 지금 다 놨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기 팔꿈치로 무릎을 약간 뒤로 후방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들어요. 유지할 수 있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딱 밀착이 되죠? 요 자세가 완성된 자세예요. 여기서 요 팔을 놨을 때 상체가 흔들리거나 발바닥이 떨어지면 안 돼. 아시겠죠? 네. 힘 주고 있죠? 자, 그대로 유지.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내 엉덩이 또는 다리 어떤 골반의 어떤 그 여러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아까 황 마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신경을 열어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열어줬어요, 이제. 자, 그 상태에서 요 손을 놨을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놓으세요. 상체가 뜨면 안 되죠. 지금 발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잘 못 앉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그 다음에 밀고. 그 다음에 상체 세우고. 됐죠? 좀 편해졌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손 앞으로 하고 요거는 5cm만 일어나야 돼. 5cm만. 이 힘이 어디 들어오죠? 대퇴부에 바로 들어오죠? 예. 이건 힙 운동 아니야. 아시겠어요? 네. 다시. 요건 휴식. 아니, 여기다 손을 놔야지. 그래야 휴식이 되지. 힘들지. 벌써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밀어. 그러니까 절차를 얘기하면 처음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요. 대신 약간 발 간격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그 다음, 양 무릎을 약간 벌리면서 팔꿈치로 밀어요. 그 다음에 상체. 아까 검상돌기란 얘기를 했는데, 이 흉골 끝에 보면은 칼끝 모양의 뼈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이 검상돌기를 드는 거예요. 그걸 로도시스라고 해서 가슴의 전만이라고 하죠. 가슴 전만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손만 놓고, 손 앞으로 중심 잡고, 그대로 5cm만 일어나면, 이게 스쿼트를 했을 때, 앉았을 때, 여기까지 앉아야 돼. 아시겠어요? 나는 아까 다리 운동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이렇게 잡았다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느낌 그대로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자, 시작. 하나. 천천히 내려가야지. 둘. 충분히 앉아주고 가슴 전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오케이. 하나 더. 다시. 하나. 둘. 셋. 퍼스죠. 여기서 정지. 그 다음에 일어서고. 좋아요. 자, 또 숨 차서져서 안 되니까. 자, 이번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좋은 스쿼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앉았을 때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섰을 때 포인트도 있어요. 서 있을 때. 이 서 있을 때 이 견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절대로 좋은 스쿼트를 할 수가 없어요. 중량도, 그러니까 좋은 스쿼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좋은 자세죠. 근데 자세가 좋으면 중량도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중량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서 있는 자세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서 있는 자세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견관절의 유연성이에요. 근데 이 견관절을 자기가 일부러 막 유연성이 원래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근육량이 늘어나면 사실 유연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어떤 살짝 테크닉적인 거를 알려드리면, 잡고 앉을 때 이 팔꿈치 있죠? 이 팔꿈치를 이렇게 빼야 되겠어? 이렇게 밀어야겠어? 이걸 이렇게 밀어줘야지만 가슴이 열리겠죠. 이해가시겠죠? 등을 모으라는 게 아니야. 네. 자꾸 이렇게 견갑골을 모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을 잡았으면 앉을 때 앉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팔꿈치를 밀면서 앉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서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바는 우리가 이 올림픽 바잖아요. 올림픽 바를 가만히 여러분들 벤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운데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가운데만 돌아가지? 바가 회전하잖아. 그 회전력을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게 올림픽 바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 그 헬스클럽에 보면은 이 중량봉 2200, 길이가 2200, 중량이 20kg, 탄력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봉의 탄성도 이용할 수 있어야 고중량에 성공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반동하고 충분히 내려가서 근육의 신전반사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신전반사를 이용하려면 내려가는 자세가 직선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줘야 돼. 그러려면 이 견관절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정시켜놓고 하니까 스쿼트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상체 전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앞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전만을 계속 유지하려고 뭐 로우바라고 그래갖고 더 뒤로 내리잖아. 이해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거는 뭐 변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한 어떤 바벨 스쿼트를 할 때는 대부분 목대에다 올려놓잖아요. 승모근 부위에.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걸 상상하시고, 어저께 얘기했듯이 견갑골에
그레노이드 캐비티 부분 포사 부분에 휴머러스라고 하는 상완 뼈, 그 상완 헤드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얼마든지 로테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거를 머릿속으로 어떻게 상상해?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머릿속으로 이 상완뼈의 이 머리 부분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된다, 회전된다, 회전된다. 오케이? 예. 그런 느낌으로 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 둘, 셋, 탕. 하나, 둘, 셋, 탕. 그 전만 아시겠죠? 네. 자, 열 개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아시겠죠? 예. 자, 스쿼트 질문.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뭐 저항 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어떤 이런 부분도 잘 될 것이고 뭐 이것도 움직이겠지. 근데 이제 저항이 들어가면 나름의 이제 또 이 불균형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만이 무너지고 뭐 이런 그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맨몸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연습이 충분히 돼서 이 자세가 완벽해졌을 때 우리가 바벨로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내가 스쿼트에 자신이 없단 말이야. 그럼 굳이 스쿼트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레그 프레스를 대신해도 되는 거니까.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디빌딩 운동은 1RM에 성공하기 위한 운동 종목이 아니다. 근육의 하이퍼트로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크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립화되는 분리운동을 통해서 스트라이에이션, 근육 선도 만들어야 되고 그 선이 조화롭고 균형 있고 대칭적으로 발달된 아름다운 대퇴부, 이게 목적이잖아.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스쿼트 질문 없어요?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스쿼트를 할 때 발을 한쪽을 빼고 하는 게 더 편한 습관이 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억지로 맞추고 하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근데 이제 골반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골반 틀어진 게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퇴두의 길이가 달라서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 요쪽 그 옆에 보면 IT 밴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는 일리움, 그러니까 장골이죠. 그다음에 T, 티비아, 비골까지 쭉 연결되는 긴 인대가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의 텐션이 좌측과 우측의 텐션이 다르면 대퇴골을 어떻게 하겠어요? 강한 쪽으로 돌려버리겠죠. 그럼 대퇴골이 어디 껴 있죠? 대퇴골, 이 허벅지 뼈, 골반 어디? 아스테볼룸, 대퇴골, 골반 부위에 보면 옆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잖아요. 엉덩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거 있잖아요. 그 아스테볼룸이라고 그래갖고 관골구라고 그래요. 그 안에 대퇴골의 헤드가 이렇게 헤드가 있고 목이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어깨가 벌어지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어요. 대전자. 그 대전자의 옆선을 우리가 전자간선. 무슨 트로첸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위에서 이제 뭐 그 대퇴부 근육들이 기시를 해요. 근데 어쨌든 헤드가 어깨는 그레노디 캐비티라고 하는 어떤 그 요렇게 생긴 견갑골 끝털이 그 홈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맞춰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깨뼈나 여기나 똑같잖아. 네. 그죠? 다만 이제 요거는 그 골반이라고 하는 그 뼈에 이 움푹 파인 곳, 이곳에가 대퇴골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회전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 특히 또 여기에 어떤 길이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그 골반의 어떤 그 기, 그러니까 이쪽 골과 이쪽 골의 어떤 높낮이,
또는 이제 이게 앞으로 되느냐 뒤로 되느냐 그 틸팅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 그거를 명확히 먼저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걸 먼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스쿼트를 진행해야지. 스쿼트 자체로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더 악화되거나 안 좋은 상태가 좋아질 수는 없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IT 밴드 쪽에 이제 좀 여기를 이완시키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이렇게 제 그 스트레칭 영상에 보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몸을 누운 다음에 여기다 그리드롤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혹시 보신 적 있나? 제 유튜브에 가면 있는데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그 스트레칭 방법인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막 문지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나중 뭐 그 한번 꼭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좀 두 가지 정도 저는 그 얘기한 거예요. 대퇴 이두의 어떤 길이적 차이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그 측면 그 IT 밴드의 장력,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의 어떤 장력의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어떤 골반 기울기 골반의 어떤 그 골반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스쿼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일 것 같아. 네. 스쿼트를 못 고쳐요. 네. 아시겠죠? 또 다른 질문. 그 신발에 대한 건데 그 뭐 레슬링화로 신고 하신 분도 있고 욕도화 신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 뭐 그 발가락 신발이라고 해가지고 고고 신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뭐 따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까 그 황마스터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발목의 유연성 있잖아요. 아까 앉을 때 좀 힘들죠. 예. 네. 그건 이제 힘들게 여기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그 이킬리스 텐던이에요. 이킬리스로 발음하셔야 돼요. 이킬리스 텐던이 왜 비복근이라고 하는 그 게스트로스니미우스 있잖아요. 왜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에 보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비복근 이렇게 부르잖아요. 비복근. 그다음에 그 안쪽에 뭐 있어요? 소리우스 그래 갖고 가자미근 있죠. 그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건의 형태로 발 뒤꿈치뼈, 종골이라고 하는 위치에 부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비복근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 대퇴골에 쭉 밑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래서 상과라고 그러죠. 콘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위에 붙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편 상태에서 플란타 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소리우스는 대퇴골에 붙는 게 아니라 하퇴 후면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밑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여기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근육이 합쳐져서 결국은 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킬레스 건이란 말이야. 이킬리스 텐던. 근데 이제 이킬리스 텐던의 어떤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을 때 자꾸 이게 쭉 늘어나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캐프라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아리. 그래서 종아리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로 한 운동이에요. 그거는 레그프레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 예를 들어서 스쿼트 할 때 그 발목 부위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레그프레스 할 때도 방해받는 건 똑같거든. 아시겠죠? 종아리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 이제 스쿼트식 발바닥 그건데 이제 이형 선생님 갔다가 무조건 이제 풀로 들어가는 게 들어서 여기서 새끼 발가락도 약간 좀 더 중심을 주고 더 깊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도 해봤는데 힙 드라이버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 단비골근하고의 장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잖아요. 이쪽이 강해져요. 그러면 발목을 바깥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다 여기 연결돼 있죠. 그러면 대퇴골 자체도 무리가 오게 되고 그 무리는 결국은 골반에 영향을 주고 골반 자체의 영향은 허리에 오겠지. 이해가시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신체의 근육은 뼈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동일하게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프레스에서 설명했을 때 전환이 있으면 굴근이 있고 신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뼈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똑같이 있잖아. 어깨 통증도 왜 발생해? 척주를 기준으로 하고 견갑골이 똑같이 있죠. 근육이 다 똑같지. 근데 거기서 뭔가 강하고 약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견갑골의 위치가 위로 아래로 또는 들리고 무너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 그것 때문에 견관절의 어떤 회전력에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골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게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쪽은 강해져요.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반면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자연히 대퇴골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또. 뭐 편한 대로. 그 스쿼트 할 때 발의 각도를 제가 아까 황마스터님 설명하실 때 이제 발을 이제 약간 안쪽으로 해서 5도로. 그건 이제 힙을 타겟으로 한 거고. 예.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힙을 타겟으로 했느냐. 예. 그러니까 대퇴부를 타겟으로 했느냐. 이제 그 차이. 예. 그다음. 실질적으로 스쿼트를 했을 때 대퇴 2도인지 대퇴 4도 쪽에서 힘을 잡았을 때 무릎이 나간다든지 버디큐가 일어난다든지 그 부분에서 이제 대퇴 2도 부분에서 심전이라든지 수축이 일어났을 때 앞쪽으로 수축이 일어나면 앞쪽으로 무릎이 나갈 것이고 이제 고관절에서 후부 쪽으로 들어오면 후부 쪽에서 버디큐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컨트롤을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위에서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팔꿈치를 안으로 밀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몸을 뒤편 이게 이제 그 스쿼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딱 균형적으로 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그대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뭔가 앞뒤 균형이 안 맞으면 앞으로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근데 뒤로 넘어가는 거고. 그 균형을 유지해 주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건 사실 이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요. 코어예요. 코. 왜냐면 스쿼트 종목은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약간의 벤트오버가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이러고 앉아. 중량이 여기 뒤쪽에 걸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스쿼트 방법은 뭡니까? 프론 스쿼트이지. 프론 스쿼트 사실은 그런 백에 차면나 그런 말씀하신 어떤 무릎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은 프론 스쿼트이에요. 근데 우리가 프론 스쿼트를 일반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뭐 전문 선수들은 가능하겠지만 보통 일반 분들 여기 올려놓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또 운동 종목이 있다면 저는 프론 스쿼트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쉽지 않은 종목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레그프레스나 다른 머신 장비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고 일단 그 지금의 어떤 그 대퇴 2두의 어떤 원인으로 파악하기에는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코어 균형이 안 맞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더 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왜? 스쿼트는 벤트오버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만을 유지하려면 이쪽 그 백 쪽에 있는 부위의 심층 근육, 그 다음에 복벽 쪽에 있는 심층 근육. 어저께 복근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겉에 있는 근육은 복부지근과 외사복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는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또 있단 말이야. 그 기립근을 또 살펴볼까? 기립근? 기립근 들어봤죠? 네. 기립근은 또 다섯 단계로 되어 있어요. 맨 바깥쪽에 보면 일리오코스탈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리오는 일리움이고 코스탈은 늑골이잖아. 그래서 장늑근이라고 하는 긴 근육이 있다고. 근데 그게 경장늑근, 흉장늑근, 요장늑근으로 나뉘어. 근데 그게 제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냥 겉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롱지스무스가 또 쭉 있어요. 최장근이라고 하는 근육. 그다음에 극근이 있고 다혈근은 보이지도 않아. 멀티피더스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다음에 더 안쪽에 로테이토리스라고 하는 회선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척주라고 하는 게 요추, 흉추, 경추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기다란 뼈를 뭐 테이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그게 똑바로 서 있겠습니까? 안 되죠. 박스질 해야지. 그죠? 여러 가닥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다섯 단계로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겉에 있는 근육은 활성화가 돼. 뭐 다른 우리가 벤트오버 동작을 하면. 근데 이제 그 심층 근육은 우리가 벤트오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오래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번 하다 만다고. 그러니까 이제 심층 근육의 활성화가 떨어지면서 그런 심층 근육을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복근 운동에 뭐 크런치라든지 레그레이즈 뭐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그냥 글로벌 모사 겉에 있는 쪽만 자극을 주는 거지 그 심층 근육은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위의 활성화가 더 잘 되었을 때 앞뒤의 균형이 잘 유지되면서 좋은 스쿼트를 할 수 있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등척 운동이죠. 등척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요가, 필라테스, 보디빌딩의 포징. 근데 이제 보디빌딩의 포징 연습한다고 그래서 그 뭐 우리 뭐 스쿼트 능력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제 기능적 트레이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코어 근육의 어떤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동작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동작을 응용해서 그 부위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네. 약간 로바 스타일이에요. 네. 자, 로바에서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이렇게 잡으면 가슴 전만이 잘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허리로 받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게 들어가는 이걸 좀 넓게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앉으면서 이게 이렇게 회전돼서 들어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앉으면서 같이 움직여야 돼.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시작. 그렇죠. 시작. 하나, 둘, 탕! 하고 일어난 다음 바로. 하나, 둘, 셋, 딴. 하나, 둘, 셋, 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아요. 이제 좀 적응 되죠? 네. 가슴 전만 잘 만들어지죠? 네. 이거 움직여주니까. 근데 너무 이걸 움직이면서 몸을 뒤로 밀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만 움직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팡. 하나, 둘, 팡. 하나, 둘. 됐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은 스쿼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팔꿈치의 움직임을 잘 하려면 약간의 양손 간격이 자기 어깨보다 조금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탠스는 어깨보다 조금 넓게, 기저면을 좀 넓게 확보를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슴 열고 팔꿈치를 같이 움직여야 돼. 무릎이 벤트오버가 딱 되는 순간 같이 딱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시작. 그렇지. 탄. 팔 안 움직이잖아. 일부러 움직여요. 일부러. 일부러 움직여봐. 그거 연습을 해야 돼. 일부러 움직이는 연습. 그렇죠. 자기 시선 전면 보세요. 팔꿈치를 계속 주시하면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네. 자, 요렇게 그 이 팔꿈치의 움직임을 잘 활용해서 가슴의 전만을 유지하고 그대로 앉아주시면 돼. 아시겠죠? 네. 네. 스쿼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